한강 하구를 평화의 바다로 되돌리기 위한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가 올해도 진행됐습니다. 실향민들도 배에 올라 멀리서나마 고향 땅을 보며 가족들을 그리워했습니다.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. 강화 성모도를 출발해 1시간여를 달린 배가 서도면 주문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. 이곳에서 북한 개풍군까지의 거리는 약 10km. 배로 30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.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7월 27일, 남북은 정전협정을 통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민간인 선박항해를 허용하기로 합의합니다. 하지만 그 약속은 60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여전히 금단의 구역으로 남아있습니다.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공동수로조사가 이뤄지는 등 통행 가능성이 커지는 듯 했지만 급변하는 남북정세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. 2018년 11월 달부터 19년 1월 달까지 남북 공동 수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? 그거는 그 민간 선박 운행을 위한 시범 조사였었어요. 그래서 해도를 작성을 해서 민간 선박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.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정말 아쉽고. 2005년부터 시작된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운동은 한강하구를 평화의 바다로 되돌리기 위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. 7.27 정전협정을 기념해 매년 개최되는데 올해는 코로나와 날씨 여파로 두 번이나 일정이 미뤄졌습니다. 김포를 거쳐서 강화를 거쳐서 교동을 거쳐서 이 말도까지를 바로 이제 한강하구 67km에 해당됩니다. 과거 이렇게 왕래하던 마실 가고 장보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더니 뱃길을 좀 열어서 중립수역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의 그 뱃길 복원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의 교류협력시대도 열고 실향민 어르신의 고향 방문도 좀 할 수 있는.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하는 실향민 최종배 씨. 최 씨의 고향인 연백에는 생사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. 멀리서나마 고향 땅을 보기 위해 최 씨는 올해도 배에 올랐습니다. 하루빨리 이제 고향에 형제들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.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빨리 이렇게 죽기 전에 고향을 찾아가서 내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제 한스럽고 원이 되는 겁니다. 참가자들은 평화 선언문을 통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기원했습니다. 한강하구의 하늘이여 바다여! 이제 8천만 계례와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원하느니 굽어 보소서.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.